엄마 직업 란에 무당 이렇게 썼는데 사실 선생님들은 진짜 무당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고 아이가 장난을 치는구나.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가 이런 장난을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이제 조금 훈계 아닌 훈계를 하신 건데 얘는 진짜잖아요. 우리 엄마 무당이고 우리 엄마 피부샵 하다가 무당 된 건데 나는 자신 있고 우리 엄마가 당당하고 멋있고 좋은데 선생님 왜 네가 인정을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화가 나니까 약간 우리 둘째는 성격이 묵직해요. 그리고 애교 많고 묵직하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잘안 해요. 근데 한번 이제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거지. 그냥 들고 나왔어요. 가방을. 수업 시간에 그것도 수업 시간에 들고 나와가지고 얘가 온 거야. 너왜 왔어? 그랬더니 선생님 그래가 그랬어. 내가 전화해서 저 무당 맞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태백하우 별상대신입니다. 계기가 뭐가 있을까? 계기라고 할건 없고 계속 신병이 있었어요. 저는 그전부터 있었는데 사실 무시하긴 했어요. 누가 무당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애기 엄마 자리를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안 통하니까 큰애도 아프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됐어요. 저는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안정되고 좋아졌습니다. 신병이 어떻게 오나요? 폭넓게 보면 가족 간의 불화도 많았고 몸에 칼도 많이 댔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눈이 안 보였었어요. 눈에 수술을 7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밤에는 사실 안경 안 쓰면 운전을 못 해요. 그러다가 이제 큰애까지 사람한테 있는 구멍의 구멍마다 다 염증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병원을 가면 특별한 병이 없어요, 사실. 신내림 받으신 이후엔 안정화되신 거세요? 많이 좋아졌죠. 지금 이제 뭐100%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신랑도 걱정이었지만 딸 둘의 아들 하나거든요. 아들은 너무 어린 아이고, 뭐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큰애랑 둘째가 되게 걱정했어요. 왜냐면 사춘기라. 제가 피부샵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피부샵 원장 엄마보다 무당 엄마로 바뀌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오실 때 보셨겠지만, 저는 바깥에 깃발도 안 세워놨고, 그냥 일반 가정집이랑 별다를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떨어뜨려놓고 내가 아이들이랑 따로 살면서 이렇게 신당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해야 되는 거라 의견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흔쾌히도, 괜찮아, 엄마. 엄마 멋있어. 엄마가 아프고 죽는 것보단 나니까. 그렇게 해서 살면, 어때?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라고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신랑 또한, 너가 없어지는 것보단, 너가 죽고 없어지고 아프고 맨날 힘들게 사는 것보단, 이 길이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허락을 흔쾌히 해줬어요. 친정에서 조금 반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친정엄마랑 연락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받아주시고, 또 어쩔 때는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야, 나 이렇게 했는데 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반대 아닌 반대가 많았죠. 지금도 이제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차차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큰애 같은 경우는 사실 사춘기를 되게 조금 세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잘 있지만 제가 이제 반협박을 하죠. 너 할머니가 나가지 말래. 그러면 자기가 불만은 있는 거야. 왜 나가지 말라 그러고, 난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왜 나가지 말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도 못 나가요. 무섭거든, 무섭거든, 혼나는 거 알거든. 그리고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웃긴지, 너 할머니가 감기 조심해야 돼. 너 목에 염증 생기고 아프대. 그때부터 막 배즙을 계속 먹는다든가. 그러고, 우리 막내가 제일 귀엽죠. 애기니까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 가기 싫으면 할머니한테 저 학교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되나요? 안 가게 좀 해주세요. 부탁도 하고. 핸드폰을 저는 밤 10시까지 하고 싶은데 엄마가 9시까지만 하래요. 10시까지만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부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죠. 이삶 속에서 엄마 아빠의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전 너무 감사해요. 부부잖아요. 신랑도 있고. 아이도 셋이나 있고, 부부관계를 어떻게 안 하고 살아? 말이 안 되지. 일단 무당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내잖아요. 그것도 도리예요. 왜 부인에 대한 도리, 우리 신랑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거를 거부를 한다?
근데 이제 뭐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몫을 잡아놓거나 기도를 가기 전에 3일 전서부터 뭐 몸을 깨끗이 한다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이건 신령님과의 약속. 100일 기도를 하면 고기 안 먹고 생선 안 먹고 뭐 이런 것도 지키는 그 룰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랑과 부부 생활도 뭐 기도목을 잡아놓거나 아니면 굿을 잡아놓거나 뭐 이러면 3일 전서부터 뭐 몸을 조금 깨끗이 한다거나 뭐 이런 부정을 막는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쫓겨나요. 이혼 당할걸?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왜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게 피어났을까요? 그거 되게 재밌잖아요. 말하기 재밌잖아요. 다 같은 무당들이 그걸 다 안 할까? 어휴, 아닐걸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하고 나면 정말 멍한 느낌이긴 해요. 정말 내가 이 칼에 올라갔나? 오, 되게 신기하네. 근데 내 발은 멀쩡한 거야. 그 정도로 신기했지. 처음에는 정말 막 신이 막 들어와서 이제 타야 되는 상황이라 뭐 그런 감흥이나 뭐 이런 느낌적인 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돌발로 확 올라갔던 거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계단을 밟고 이 칼날에 올라가서 안 비게 조심해야지.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그냥 정말 신령님 들어오셔서 감흥해서 막 그래서 막 돌발적으로 올라가는 거라 그거를 내가 어떤 느낌이었지? 기억이 안 나요.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는 내 발을 먼저 살폈던 것 같아요. 괜찮나? 진짜 떨렸어요. 저도 어쨌든 신령님을 받고 신령님을 믿고 가지만 혹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어떡하지?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너무 떨렸어요. 처음에 점사를 볼 때 부채를 튀고 방울을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두 개 다 같이 흔드는데 정말 오랫동안 흔들었던 것 같아요. 쥐어 짤려 그러고 그 손님은 가긴 어딜가 다 봤는데도 손님이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더 말해주려고 하고 지금도 여전해요. 그래서 지금도 손님 한 분 오시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점사는 보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30분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막 2시간까지도 얘기해요. 마음이 맞는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을 보질 못해요 하루에.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많이 앞에 이제 가려져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주를 봤거나 얼굴을 보고 이름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한 90%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도 뭐 딱 보면 압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딱 보면 압니다는 그거는 이제 말이 그런 거지 정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신령님들한테 여쭤서 이 사람은 어떻겠다 뭐 저 사람은 어떻겠다 근데 대부분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신랑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사실 물어보기가 뭐한 얘기잖아요. 혹시 돌아가셨어요? 이게 신뢰되는 말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신령님이 알려주시면 그렇게 질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부분 맞기는 해요. 아이들 문제도 그렇고 이제 조상 문제도 그렇고 흔들림이 있으신 분들은 100% 보여요.